마켓나우 3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하실 말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금 에너지주들 이데일리 스핀에 확 정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판매, 시추, 운반할 거 없이 오름세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경상북도 중에서 포항과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날이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에너지 관련돼 있어 이 시추뿐만 아니라 운반 그리고 피팅까지 대부분의 전 종목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을 내고 있으며 이 또한 여러 이 관례로 파생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장 10시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순서대로 올라오는 걸 보셨습니다. 판매, 유통뿐만 아니라 시추,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운반까지도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오늘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밸류체인이 전체적인 확산될 수 있는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 오늘 첫날 여러분들은 종목들로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번 짓고 해야 됩니다. 재료의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세계 최초. 두 번째는 지분 변동. 그 세 번째는 정책 이슈가 대한민국의 주가를 움직이는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맞닿아 있는 오늘 에너지 관련주는 최초 그리고 정책 이슈 이슈에 두 개가 포함되는 3대 요소에 두 개가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봉 난 종목뿐만 아니라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오후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교체 매매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보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안 유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확인해봐도 실적 테마 1등 에너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정우영 대표님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오후장 전략에서 챙겨주시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항과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제일 기분 좋게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요.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에너지, 철강, 조선, 네, 오늘 상위권에 올라오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은 에너지 하단에 보는 프로를 좀 볼 수 있는데 왜 프로나 오르냐.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초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18%대 오른다는 것은 전 종목이 무더기 상한가와 무더기 20% 이상의 종목들이 질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3고, 다시 말해서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에 치여서 전 세계 민감도 1위라는 타이틀을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가입니다. 유가는요, 오히려 더 트럼프나 바이든은 지금 이 시추량을 최대로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유가인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터졌습니다. 그 뜻은 이제는 이 관련 주도로 매기를 형성될 수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별로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첫날에 무더기가 나오고 있는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다음에 조선 철강이 움직이는 거 철강 쪽은 피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음 피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은 운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이 건조를 통해 가지고 판매까지도 가능한 이 조선의 이 광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통 판매 운반뿐만 아니라 피팅까지도 오늘 전체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의 미증시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와이랩이라든지 아니면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급등을 났는데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자금의 이동이 좀 되다 보니까 와이랩이 좀 밀렸는데 와이랩은 오늘 지금 현재 순간에 오히려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양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 종가의 배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마이크론 바이오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바이오는 특히나 진호넨 컴퍼니가 이 기술 이전의 이슈로 인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점상의 간 모습으로 마이크론 바이오 움직이고 있고요. 자, 물류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물류해운의 이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일찍 자, 이 그 STX뿐만 아니라 HMM까지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과 함께 에너지 관련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밸류체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물류해운 쪽에 이 선사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확전이라고 테마가 나오는데 이건 중동 확전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 주의입니다. 종목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 주가 나오는데 특히나 중동 확전이란 이름보다도 밑에 보시면 24.24%입니다. 관련돼 있는 과거에 얼마 전이었죠? 이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의 이 무더기 상한가로 인해 가지고 24.27%나 오늘 오른 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에너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선 MRO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 조국 그리고 이재명 관련 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자, 이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이 크다라는 거를 오늘 전체적인 이 테마 이 실적 테마 그리고 장기 테마 단기 테마의 그 큰 카테고리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너지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무더기 상한가를 내고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늘 내고 있는지 수급과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은 역시나 한국 석유였습니다.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불면요. 제일 먼저 한국 석유, 아니 그런 한국 석유의 두 개의 종목이 제일 먼저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국 석유, 흥국 석유 모두 다 상한가에 안착시켰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석유보다도 가스 유전량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한국 가스공사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기업으로서 상장된 기업으로서 오늘 아침 오전장 일찍 상한가를 꽂아넣었습니다. 자, 동방뿐만 아니라 1승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시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면 제일 먼저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동방 1승 극동유화 대성산업 대동스틸 DK라 KBI 플러그 엔진 에너지 까지 모두 다 에너지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포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흥국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화성밸브, 동양철과 한국가스공사, 중앙에너비스, 대동스틸, GSE, 대성에너지, 하이스틸, 그리고 동방, 우린 PTS,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의 모든 자금들은 지금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산유국이 되고 드디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제일 어려운 환경에 물가를 낮춰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 얼마나 비싼 기름을 넣고 있습니까? 이제는 절반 가격으로도 넣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여러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선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률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이 어느 종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동일합니다. 흥국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동방,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GSE, 그리고 동양철강, 동방, 하이스틸까지도 오늘 상승률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동방과 GSE 그리고 흥화해운 흥국석유 있는데 GSE가 이제 천연가스, 가스에 관련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 GSE가 조만간 오늘 오후장에 25%까지 2시 30분까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흐름이 원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전은 조금 약한 모습과 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쪽은 오늘 조금은 이제 이 변동성이 좀 오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유전이 나왔는데 이렇게 당장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은 물량이 조금 변동성이 오고 있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가의
에너지 관련주들의 오늘 자금 쏠림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료가 터졌고 오늘 첫날이고 특히나 이 최초의 정책 이슈,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 이 테마를 보셨지만은 첫날이 중요합니다. 첫날에 누가 주도주이고 누가 부주도주고 누가 쫄따구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아직 올라가기 초기 있는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이 정 원장이 그러면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는 관련 종목을 세 종목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테마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는 오늘 흥구 석유와 한국 석유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대성 에너지가 28% 급등,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가 26% 급등, 이외에 GSE 26%, 네, 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K가스, 세진중공업, 마창 석유 등이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줄이고 정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관심주 전략, 오늘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다 모두 다 에너지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좀 소문이 좀 덜 났고 관심이 아직 덜 간 종목들 순위로 여러분들에게 상대성 이동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먼저 올라가고 덜 올라간 종목들, 곧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들 한해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KSS 해운을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자, 점핑 양봉에 지금 현재 양선을 좀 내고 있고 도치로 양선을 내고 있는데 거래량도 터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해운 관련 주로 인해 가지고 물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왔다가 물량이 빠지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가스성 케미컬 해운사로 총 33척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 초대형 가스 운반선을 15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6기의 규모의 선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국내의 석유 가스 유통 회사들이 먼저 오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국룰처럼 먼저 배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스는 총 전체의 29년을 사용할 양과 그리고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메인 포커스가 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스 운반선이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대 보유하고 있는 해운사는 KSS 해운입니다.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해야겠는데 현실적으로 뽑아내면 팔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팝니까? 우리나라 유통사가 파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딜은 이 뽑아내는 회사들이 차지하겠지만 운반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반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KSS 해운이 15척으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KSS 해운. 이유는 가스 운반선의 최대 보유 종목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피팅 회사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피팅 중에서요. 여러분들 1승입니다. 자, 1승뿐만 아니라 2승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자, 두 번째 종목 1승의 이유는 기술적으로 먼저 체크해 드린다면 전혀 저번 주 29일 수요일 날 거래량이 먼저 한 차례 터진 다음에 눌림목 받고 오늘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먼저 전고점의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먼저 손바뀜이 나온 상황에서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전혀 없는 자리에서 손바뀜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모두 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동 평균선을 다 잡아먹고 있다는 뜻은 현재 3,600원에서 3,400원과 하단 2,800원 선의 박스권의 물량을
손바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조선 환경 장비 업체 종목에서 유일하게 피팅 업체 스크루보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1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분뇨 처리 장치 STP뿐만 아니라 스크루보 등의 선박 장비들의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금 과거의 대우 조선해양 하나오션으로부터 이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 브라스의 해양 플랜트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뽑아낸다면 피팅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들이 이제 곧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포스코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 1승이라고 말씀 두 번째 종목 1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무엇보다도 재료에 제일 민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피팅 관련되어 있는 우린 PTS입니다. 과거에 우린 기계였죠. 감속기를 주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감속기에 주력으로 할 때는 이 재료를 붙일 때는 로봇 감속기에 붙였는데 이제는 로봇은 전기 구동으로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린 PTS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화의 이 피팅에 이 시추를 들어갈 때 대형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러고 인해 가지고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시추를 할 때의 감속기 사람 손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추선에 보게 되면 여러 감속기가 이 엔진을 돌려가지고 밑에 땅굴을 파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초강도 감속기 기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우린 PTS입니다. 자, 우린 PTS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유일하게 전 종목 중에서 피팅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종목 중에서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선택을 받는 종목이 우린 PTS입니다. 자, 유보율이 시총이 낮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 시총이 오늘 현재 965개, 이제 유보율 1200%에 부채 22%. 초우량 회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피팅까지도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린 PTS까지 세 번째 종목, 그리고 꼭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봐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시죠? 자, 정 대표님, 언제 어디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지요. 네. 네, 오늘 오전장에도 여러분들 큰 변화에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 중에 좀 많은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 관련된 에너지가 터졌습니다. 자, 그에 관련돼서 아침에도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현 이 트렌드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현재 트렌드에 어디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빨리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종목이 1등, 2등, 3등, 4등인지 빨리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 개 종목을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 에너지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야 되는지 8시 30분 이데일리 온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모든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 잘 들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